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스트 푸에르 리퀘스트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글을 쓸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우리말들입니다. 여정하다가 뭘까요? 여정하다. 별로 틀릴 것이 없다. 예. 이게 여정하다예요. 여정하다. 여줄가리. 중요한 일에 딸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 여줄가리라 그랬죠. 여루다는 뭐예요? 여루다. 물건이나 돈 따위. 예, 돈 따위를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둬요. 모아두다. 예, 나머지를 모아두다. 예, 이게 여루다예요. 여루다.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껴 써요. 그리고 나머지를 모아두다. 이게 여루다. 예. 역성은 뭘까요? 역성. 옳고 그름.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덮어놓고 한쪽만. 편들어주는 일을 역성이라 그래요. 역성. 옳고 그름에 상관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한쪽만 편들어주는 걸 역성이라 하는 거죠. 예. 이성과 관계없어요. 열곤하다는 뭐예요? 열곤하다. 예. 몹시 급하게 서두르다. 열곤하다. 몹시 급하게 서두르다. 급한 일이 생기다. 이게 열곤하다. 여롭다는 뭘까요? 열롭다. 조금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조금 부끄럽다. 또 겁이 많다. 이게 열롭다. 영절스럽다는 뭘까? 영절스럽다. 예. 말로는 그럴듯하다. 이게 영절스럽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익혀야 될 순우리말, 여정하다, 여줄가리, 여루다, 역성, 열곤하다, 여롭다, 영절스럽다. 예. 여정하다는 별로 틀릴 것이 없다. 예. 여정하다. 여줄가리, 중요한 일에 딸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 여줄가리다. 예. 여루다,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두다. 이게 여루다. 역성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덮어놓고 한쪽만 편들어주는 일을 역성이란다. 예. 열곤하다. 열곤하다는 몹시 급하게 서두르다. 또 몹시 급한 일이 생기다.
이게 일곤하다. 여롭다. 조금 부끄럽다. 겁이 많다. 이게 여롭다. 영절스럽다. 말로는 그럴듯하다. 영절스럽다. 말로는 그럴듯하다. 영절스럽다. 네. 자,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에서는 우리 세용보다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풀벨님의 작품, 물안개님의 작품, 꿈고박백녀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허니님과 오백님, 3년간 개근할 우리 멤버들 오셨네요. 오랜만에 세용보다님 오셨네. 네. 우리 풀빵구리님, 김부배님, 예, 우리 그루터기들이 또 떡 버티고 있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앞으로도 67년간 지속이 됩니다. 67년간.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처럼 오신 우리 세용부다님의 노을빛 연가입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노을빛 연가 시네요. 양떼 구름 몰고 총총히 오고 가네 오고 가네 황금결 찬란하게 하늘문 하늘문은 붙여도 되겠죠. 하늘문 열어두고 영원한 시간인 양 몸 눈과 마음 카도 논 띄고 채 예, 신비의 춤 사이 붉은 향수에 젖어 온 가슴, 온 띠고 가슴, 다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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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은이 있어요. 마지막 열정으로 울컥 뜨거운 눈물, 웅크린 세월 속에 회상의, 회상의 언덕에 멍울진 그리움들, 어스름한 그림자, 덩그러니 내리앉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사로운이라는 말일까? 다사로운? 다사론? 다사른, 다사르다가 있나? 다사르다? 응? 다사르다? 다사르다? 다사르다?
다사르다는 없는데, 다사르다는 없어. 다사르다는 없어. 아마 다사로운이란 것 같은데, 다사로운이 맞지 않나? 다사르다는 없으니까. 자, 양떼 구름 몰고 총총이 오고 가네. 노을빛 연가인데, 노을빛 연가. 양떼 구름 몰고 총총이 오고 가네. 황금결 찬란하게 하늘문 열어두고, 영원한 시간인 양, 눈과 마음 가둬놓은 채, 신비의 춤 사이, 붉은 향수에 젖어, 온 가슴, 따사로운 마지막 열정으로 울컥 뜨거운 눈물, 웅크린 세월 속에 회상의 언덕, 예가 같이 있네요. 여기를 세월 속에 예를 빼버려야 되지. 웅크린 세월 속, 회상의 언덕에 멍울진 그리움들, 울컥 뜨거운 눈물 속. 여기를 속으로 하려면 여기 눈물 속 해놓고 웅크린 세월 이래야지. 회상의 언덕에 멍울진 그리움들 이렇게 어스름한 그림자로 어스름 그림자도 되죠. 어스름 그림자로 덩그러니 때리었네 이렇게. 그러면 노을빛 연가. 자, 한번 보죠. 양떼구름 몰고 노을빛 연가가 양떼구름 몰고 총총이 오고 가네. 황금결 찬란히 황금문 열어두고 황금문 열어가며 열어둔 채 황금결 찬란히 하늘문 열어두고 영원한 시간인 양 눈과 몸 가둬놓은 채 눈과 마음, 영원한 시간인 양. 눈과 마음, 가둬놓은 채, 신비로운 춤 사이, 붉은 향수에 젖어, 온 가슴, 따사로운 마지막 열정으로, 울컥, 뜨거운 눈물, 아린 눈물, 서러운 눈물, 울컥, 서러운 눈물. 여기 위에 따사로운이 있으니까, 서러운, 울컥, 서러운 눈물 속, 웅크린 세월. 오늘 회상의 언덕에, 회안의 언덕이 나왔지 않을까? 회안의 언덕에 머물진 그리움들, 어스름 그림자로 덩그러니 내려앉네. 노을빛 연가네. 어스름 그림자로 덩그러니 내려앉네.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노을빛 연가가 느껴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시상의 흐름, 낯설게 하기. 이미지 구현, 새로운 해석학, 시적 형상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노을빛 연가 세영보다 양떼구름 몰고 총총히 오고 가네 황금결 찬란히 하늘문 열어두고 영원한 시간인 양 눈과 마음 가둬놓은 채 신비로운 춤 사이 붉은 향수에 젖어 온 가슴 따사로운 마지막 열정으로 울컥 서러운 눈물 속 웅크린 세월 회안의 언덕에 머물진 그리움들 어스름 그림자로 덩그러니 내려앉네 네, 세영부단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야, 오랜만에 세영부단님의 댓글을 봅니다. 예, 반가워요. 아정님 노을빛 연가, 세영부단님의 노을빛 연가, 솔컥 서러운 눈물 속, 웅크린 세월, 회안의 언덕에 멍울진 그리움들, 어스름 그림자로 덩그러니 내려앉네. 동감되네요. 예, 짝짝짝 멋져요. 아정님 그림도 이뻐요. 세영부단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문호님. 네. 네, 우리 허니님, 허니님 오셨고, 3300님, 500님, 예, 3년간 개근하실 분들 다 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김부배님 오셨고, 세영보다님, 노연이님, 아정님, 풀빵구리님, 우리 구루터기들이 다 오셨네요. 네. 김부배님, 멋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짝짝짝. 노연이님, 마음에 손치다는 그리움이 아파요. 반갑습니다. 짝짝짝. 예. 자, 또 한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백의 향기입니다. 예. 이제 세영부단님이, 예,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꾸준하게 작품 발표하셔가지고, 예, 세영부단님의,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시집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풀방울이님, 세영부단님, 아, 멋진 시심 다시 만나니 좋아요. 김부배님, 아정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세영부단님이 시집이 나올 때가 됐죠. 예, 이제 절대 아프지 말고 그리고 결석하지 말고 꼭 이영희 시집이 세상에 나오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백의 향기입니다. 여백의 향기. 여백의 향기. 햇살 한 줌 드리우고 수술바람 살랑 기지개 캐는 기지개 캐는 기지개 캐는 아침? 기지개 켜는 아침이겠지. 뭐야? 기지개 캐는 켜는 아침이겠지? 기지개 켜는 아침? 기지개 켜는 아침. 달빛 머물던 창가엔 푸르름이 흔들린다. 꽃 한 송이 차 한 잔 올려두고 설렘으로 눈빛 맞추는 소소한 이 행복. 예, 네, 그랬네요. 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햇살 한 줌 드리우고, 제대로 올라갔죠? 예, 네, 제대로 올라갔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뭐 한 줄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뭐 한 줄이 빠진 것 같기도 해. 아,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빠졌어. 아, 봐, 빠졌지? 풀 한 포기 빠졌어. 아, 발견했어요. 예. 자, 햇살 한 줌 드리우고 소슬바람 붙여도 되죠. 소슬바람 살랑 하나 더해. 살랑 이렇게. 예. 살랑. 소슬바람 살랑 기지개 켜는 아침.
달빛 머물던 창가엔 푸르름이 흔들흔들 이래도 되지. 푸르름이 흔들흔들 이렇게. 그다음에 꽃한송이 풀한포기 차 한잔 풀한포기 꽃한송이 풀한포기 차 한잔 올려두고 풀한 포기는 하지 않은 게안 좋아. 그냥 꽃한송이 차한 잔에 올려두고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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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한송이 차한 잔에 올려놓고 설렘으로 눈 맞추는 눈빛 맞춘다. 설렘으로 눈빛 맞추는 소소한 이 행복.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1년. 창가엔 푸르름이 흔들흔들 2년. 이런 식으로. 햇살 안좀 들이우고 소설바람 살랑살랑. 살랑살랑. 기지개 켜는 아침. 기지개 켜는 아침. 달빛 머물던 창가엔 푸르름이 흔들흔들 꽃한송이 차한 잔에 올려놓고 설렘으로 눈빛 맞추는 소소한 이 행복. 이게 여백의 향기라고. 괜찮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여백의 향기 새향보다 햇살 한좀 들이우고 수슬바람 살랑살랑 기지개 켜는 아침 달빛 머물던 창가엔 푸르름이 흔들흔들 꽃한송이 차 한 잔에 올려놓고 설렘으로 눈빛 맞추는 소소한 이 행복 사장님 오셨네요. 네. 3300님 오셨고 500님 오셨고. 5호사행님 존경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5호사행 전국구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국구라는 거 알았어? 김부배님, 3300님 날마다 함께여서 기뻐요. 김부배님, 5호사행님 반갑습니다. 오사인 겨울비가 내립니다. 아정님, 여백의 향기, 푸르름이 흔들흔들, 설렘으로 눈빛 맞추는 소소한 이 행복, 좋아요. 김부배님, 생부다님, 시심 이뻐요, 짝짝짝. 오사인, 생부다님, 시 오랜만이에요. 좋아요. 노예니님, 진짜 여백의 향기 멋져요. 짝짝짝. 우리 노예니님이 진짜 멋지대, 진짜. 너희님이 진짜 멋지다 하면 진짜 진짜 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님이 진짜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시는 좋은 시야. 무조건 좋은 시야. 다음에는 말이죠. 세영보다님 반갑습니다. 문호님들 부끄럽습니다. 결석마 하지 마세요. 결석마. 개근을 하니까 3년간 개근을 해야 문장가가 돼가지고 문학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럴 거 아니야. 결석하지 좀 마. 왜 결석을 했어? 결석을 하냐고. 난 지금 그 방송국 개국한 이래 한 번도 결석 안 했잖아. 낭만 대통령 결석 안 했다고. 알았지? 생모다님 결석하지 마요. 응? 풀빵구리님, 세영보다님, 멋진 시 함께하니 좋아요. 오사행님,
네, 김부변 시인님, 풀빵구리님, 오사행님 반가워요. 오늘 또 오늘 비가 오고 많이 춥네요. 예. 김부변님, 네, 맞아요, 진짜. 예. 오사행님, 풀빵구리님 반가워요. 김부변님, 2754님 반갑습니다. 아, 2754님 오셨어요? 예. 2754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어님, 아, 김부변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또 김부배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예, 2년 후에 흐르는 향기네요. 아, 2년 후에 흐르는 향기.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한방눈. 한방눈은 붙여야 되죠. 한방눈이 포근히 내리면 그리움으로 비춰진 별빛 담아 보고품. 보고품할 때는 우에 미음이 아니고 의예요. 보고품, 의의 미음 엮어서 한아름 주고픈, 아, 그대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마음껏 부른다. 순결한 백합처럼 백합을 때 하의 비읍은 아, 단촐하게 핀 거고 백합을 때 화의 비읍은 아,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핀 백합을 백합이라 그래요. 백합. 예, 순결한 백합처럼 하얀 달빛처럼 지루하지 않는 행복 이런가. 이런가는 서술격 조사니까 앞말에 붙어요. 뜨겁게 뜨겁게 맛스런 향기로 멋스러운이 아니고 맛스런 향기로 흩날리며, 멋스런이겠지? 맛스런 의도적으로 했나? 멋스런, 마음을 곱게 곱게 적신다겠지? 적신다, 예. 적신다. 맛스런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아, 멋스런을 잘못한 거예요? 멋스런 향기로움, 향그로움, 향기로움, 네, 흩날리며 마음을 곱게 곱게 적신다. 영혼이 곁에 있고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여. 스치고만, 많은 앞말에 붙어주죠. 아, 숨결 진분홍으로 촉촉이 젖어든다 했네요. 자, 2년 후에 흐르는 향기. 2년 후에 흐르는 향기라. 참 멋있네요. 에, 2년 후에 향기가 흐르고 있네요. 그 자체가 시네요. 그죠? 2년 후에 향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시죠. 한방눈이 내립니다. 겨울인가요? 겨울이네요. 근데 왜 백합이 나오고, 진분홍이 나오고 향기로움이 나오고 한방눈을 내려놓고 여기 보면 순결한 백합처럼 그랬네요. 진분홍으로 예 한번 가볼까요? 한방눈이 포근히 내리면 그림으로 비춰진 별빛 그리움에 별빛 담아 그리움으로 비춰진 그리움에 별빛 담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움에 별빛 담아 이렇게 담아 보고품 엮어서 한아름 주고픈 한방눈 포근히 내리면 그리움에 별빛에 별빛 담아 보금품 엮어서 그리움에 별빛에 담아 요거를 자 한방눈 포근히 내리면 보고품 엮어 그리움에 별빛에 담아 한아름 추고 파라. 예.
하늘은 추고 파라 이렇게 한방눈 폭운이 내리면 한방눈 폭운이 내리면 보고품 엮어가지고 그리움의 별빛에 담아 그리움의 별빛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주고 팔아 이렇게. 그대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마음껏 부른다. 그대 늘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깊은 곳까지 세레나데 예, 세레나데 그대 늘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세레나데 마음껏 부른다 마음껏 부르고 파 마음껏 주고 파 한아름 주고 파 마음껏 부르고 파 이렇게 할까 부르고 파 이렇게 순결한 백합처럼 예. 하얀 달빛처럼 이렇게 나란히 예. 나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는 행복이란가? 지루하진 행복이란가? 뜨겁게 지루하지 않는 행복 지루하지 않는 행복 요거를 뜨겁게 흩날리고 파 이렇게 뜨겁게 흩날리고 파 이렇게 순결한 배꼽처럼 하얀 달빛처럼 지루하지 않는 행복 뜨겁게 흩날리고 파 예. 마음을 요거를 아까 뒤에 있는 마음을 곱게 적시고 파 이렇게도 되고 요거를 먼저 쓰는 거 영혼이 곁에 있고 파 영혼이 곁에 있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여 스치고만 숨결 진홍으로 촉촉이 쳐져들고 파 이렇게 뜨겁게 영혼이 곁에 있고 파 뜨겁게 영혼이 곁에 있고 파 스치고만 숨결 진홍빛 진분홍으로 촉촉이 쳐져들고 파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행복 마음을 곱게 지루하지 않는 행복 곱게 적시고 파 영혼이 곁에 있고픈 지워지지 않는 이름 자 요거에 들어갔는데 요거를 빼고도 되는가 한번 봐봐요 한방눈이 폭운이 내리면 보고품 엮어 그리움의 별빛에 담아 한아름 추고파 그대 늘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마음껏 부르고 파 순결한 백합처럼 하얀 달빛처럼 지루하지 않는 행복 곱게 적시고 파 스치고만 숨결 진홍으로 진분홍으로 촉촉이 젖어들고 파 요때 뜨겁게 스치고만 숨결 요때 넣을까 뜨겁게 스치고만 숨결 진분으로 촉촉이 쳐들고 파
그러면 되겠죠. 영혼이 곁에 있고픈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러면 되겠죠. 자, 1년. 2년 후에 흐르는 향기. 한방 눈이 폭우니 내리면 보고픈 엮어 가지고 그리움의 별빛에 담아 한아름 추고파. 그대 늘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마음껏 푸르고 파. 순결한 백합처럼, 하얀 달빛처럼, 지루하지 않는 행복, 곱게 곱게 척시고 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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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고만 숨결, 진붕으로, 진분홍으로 촉촉이 젖어들고 파. 이렇게. 2년 위에 흐르는 향기. 네, 이래도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2년 후에 흐르는 향기, 김부배. 한방눈이 포근히 내리면 보고픔 엮어 그리움의 별빛에 담아 한아름 주고파. 그대 늘 내 안에 있어 그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세레나데. 마음껏 부르고파. 순결한 백합처럼 하얀 달빛처럼 지루하지 않는 행복 곱게 곱게 적시고파. 뜨겁게 뜨겁게 스치고만 숨결 진붕으로 진분홍으로 촉촉이 젖어들고파. 근데 여기 끝에가 젖어들고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도 적시고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적시다 적시 젖어들다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고파 이러면 되잖아요. 곱게 곱게 지루하지 않은 행복 곱게 곱게 안아주고파. 아 이러고 밑에는 젖어들고파 이러면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부배님의 또 멋진 시가 태어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풀벨님이 와야 되는데, 풀벨님 오셨나요? 네. 풀벨님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세웅구단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세웅구단님, 교수님 감기 드셨네요. 아니, 감기 드는 게 아니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걸렸어요. 물이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콧구멍으로. 예. 네, 물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이치로사님 이쁜 시 축하해요. 짝짝짝. 예. 네, 노인이님 어쩌면 늘 내 안에 있을까? 그 향기 팔을 뻗고 싶네요. 좋아요. 짝짝짝. 김부배님 이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풀벨님 세영보다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풀벨님 늘 어쩌면 이렇게 예쁜 시가 나오나요? 에헤. 김부배님 답을 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늘 예쁜 시가 나오나요? 김부배님 답을 해줘야 돼.
예. 아, 풀벨님, 저 왔어요. 예. 김부배님, 풀벨님, 반가워요. 풀벨, 좀 늦었어요. 일이 늦게 끝났어요. 아정님, 길을 잘못 찾아간 물. 아, 맞아요. 아, 물이 말이죠.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위로 가야지. 왜 콧구멍으로 나오냐고. 이게 진짜 물 이상해. 진짜. 야, 물. 갱년기 녹음기하고 너 친구냐? 응? 왜 그래? 잘못 찾아간 물이야, 너는. 생보다님, 반갑습니다. 풀벨리님, 아정쌤님,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는 풀벨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풀벨님의 작품이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밤. 자, 밤.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교정문에 도전. 풀벨리. 모두 잠든 뛰고 고요. 스르륵 창문을 여니 안개비가 마음 적시네. 바람 뛰고 뒤에 숨었던 그리움이 뚜벅뚜벅 걸어와 안기네.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 안녕. 안녕이라 안녕 고하던 그때처럼 잠들지 못하는 너 그리고 나 밤 불면의 밤인가?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할까? 오늘 밤 오늘 밤 이렇게. 모두 잠든 고요. 모두 잠든 고요. 모두 잠든 고요. 스르르 창문을 여니. 모두 잠든 뒤 해야 되겠지. 모든 두 잠든 뒤. 예? 스르르, 스르르, 스르륵. 고요. 고요 창문을 여니 해야지. 안개비가 마음 적시네. 아주 좋아요. 에. 모두 잠든 뒤 스르륵 고요의 창문을 여니 안개비가 마음 적시네. 아 좋아요. 바람 뒤에 숨었던 그 순간 해야지.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바람 뒤에 숨었던 그리움이 뚜벅뚜벅 뚜벅뚜벅 걸어와 안기네, 에, 걸어와 안기네. 어쩌자고 이러는지, 어쩌자고 이러는지. 안녕, 안녕이라, 안녕이라 고하던 그때처럼 잠들지 못하는 너. 잠들지 못하는 너. 잠들지 못하는 너, 너, 너. 너는 지금 안 보이잖아. 나만 보이잖아. 잠들지 못하는 나 해야지. 너는 지금 곁에도 없고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넌지, 잠들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만 해야지. 응? 안녕이라 구하던 그때처럼. 잠들지 못하는 나. 이러면 되잖아. 나만 오면 돼. 왜 보이지 않는 너까지 다 그리려고 그래. 진짜. 어? 아니, 자기가 뭐, 지금 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이 잠들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진짜. 그치? 예. 그냥 자기만 해, 자기만. 예? 밤밤밤 밤이 너인데. 아 밤이 너다고. 아 밤이 너다고. 자 밤이 잠들지 못한다고. 밤이. 에 그건 안 되지. 여기 그리움이 있잖아. 그리움이. 그리움이 또벅또벅 걸어와 안겼는데 밤이 너라고 볼수 없잖아. 그리움의 대상이 너지. 그건 물이야, 물이. 아, 진짜 안 된다고. 밤밤.
봐봐요. 그리움이 없다면 밤이 너가 될수 있지. 근데 여기가 그리움이 있는데 어떻게 밤이 너가 돼? 말이 안 되지. 안 된다고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응? 얘가 그리움이 없다면 이 밤이 너가 돼. 그러나 이 그리움이 있잖아.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이 너가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려봐야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잠들지 못한 나만 그려도 다 알아. 진짜 나랑 깨롱. 안 된다 깨롱. 진짜 억지 부리지 마시란 깨롱. 자,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잠들지 못한 나만 해도 다 알아들어. 자, 읽어볼게. 오른밤이야. 갑니다. 오늘 밤 풀벨. 모두 잠든 뒤 스르륵 고요의 창문을 여니 안개비가 마음 적시네. 그 순간 바람 뒤에 숨었던 그리움이 뚜벅뚜벅 걸어와 안기네. 어쩌자고 이러는지 안녕이라 구하던 그때처럼 잠들지 못하는 나. 네, 우리 풀벨님의 사행시가 기다리고 있네요. 물안개님,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나. 노예니님, 주옥 같은 시네요. 멋져요. 짝짝짝. 김부배님, 멋지고 이쁜 시입니다. 짝짝짝. 풀빵구리님, 풀베러님, 멋져요. 짝짝짝. 풀벨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이치로사님, 짝짝짝. 시 좋아요. 인화님, 교수님, 문은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우리 인화님 들어오셨네요. 예. 풀벨님, 감사합니다. 문우님들, 시인님들. 오늘 18분 들어오셨네요. 예. 이제 곧 100명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독구가, 동시 시청자 100명대를 넘어서, 그리고, 천여 명의, 문학 후배들을 태어나게 할, 보금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까? 오프라 크리스트 퓨리 와이럴 이트 퓨리완 크루이 크루이 크리스트 와이럴 이트 퓨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네, 말도 안 돼. 사행시입니다. 말처럼 따닥따닥 걷겠다. 도도하게 바른 기로 곱게 다른 길로 안 되는 길은 사양하겠다. 돼지? 안 돼. 이거 돼지는 도에 이어. 억지로 올라가지 마. 돼지는 이거야. 돼지 이거. 돼지는 이거라고. 돼지는 꿀꿀 돼지고 진짜 억지로 올라 그래. 말처럼 따닥따닥 그러지. 말처럼 따닥따닥. 그 다음에 도도하게 따그닥따그닥 도도하게 따그닥따그닥 도도하게 따그닥따그닥
안 되는 길은 사양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안 되는 길은 사양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이렇게 해야 될까? 예. 아, 말처럼 딱딱딱딱, 아, 달리겠다. 달리리, 도도하게 딱딱딱딱. 안 되는 길은 사양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되먹지 않는 길도, 안 되는 길은 거절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되먹지 않는 길도 돌아가며,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되먹지 않는 길도 피해가며, 사양하며,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자, 갑니다. 나오세요. 말도 안 돼, 사행시, 풀벨. 말처럼 딱딱딱딱 달리리. 도도하게 딱딱딱딱.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되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아정님, 사행시 재밌네요. 사행시 재밌네요. 근데 정유라가 생각나요. 풀빵구리님. 아, 말. 뭐야? 무슨 말이야? 풀벨님, 감사합니다. 예. 물안개님, 풀벨언니, 사행시 재밌어요. 예. 김보배님, 좋아요. 사행시 짝짝짝. 예. 예. 자. 아, 여러분이 사행시 올려주세요. 예. 말도 안 돼. 채팅창에 사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풀벨님의 작품 했고, 김부배님 작품 했고, 생무다님 작품 했고, 꿈과백님 아직 안 오셨죠? 예, 물안개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교정권입니다. 자, 이제 왜, 예. 무엇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이게 뭐 잘못됐나? 말처럼 딱딱딱딱 달리리, 도도하게 딱딱딱딱. 안 되는 길은 돌아가며,
대먹지 않는 길도 사양하며. 뭐 이상 없는데? 아, 지금 풀빵구리님이 사행시를 한 거예요? 사행시를. 아, 잠깐만. 풀빵구리님이 지금 사행시를 올린 것 같은데. 사행시가 너무 길어. 사행시가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 안 돼요. 자, 사행시를 올렸네요. 사행시를 올렸는데 너무 길어. 길면 안 뽑아줘요. 길면 안 뽑아준다고. 자, 사행시. 원본 빵구리. 사행시가 길면 경쟁에서 밀려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잖아요. 말도 독인 객인 일반 다산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나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먹지 않다. 하지 않다. 진진 내 잣대로 선 긋고. 없인 여기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요. 너무 길어. 이렇게 긴 사행시는 안 뽑아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이 정도. 천냥빚을 갚아요. 독인 객인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랑 하지 말아요. 안으로 감싸주고 보듬으며 살아요. 대먹지 않다. 선 긋고 대먹지 않다. 없인 여기 대먹지 않다. 없인 여기지 말아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독인 개인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이렇게. 상처 주지 말아요. 이 정도.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독인 객인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안으로 감싸주고 보듬으며 살아요. 대먹지 않다. 업신 여기지 말아요. 이렇게. 예. 자, 나오세요. 사행시 풀빵구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독인 객인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안으로 감싸주고 보듬으며 살아요. 대먹지 않다. 업신 여기지 말아요. 네.
네. 독인 객인이 뭐냐고? 에, 독인 객인이 뭐래요? 그 윷놀이 할때그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개가 나와도 잡고 도가 나와도 잡고 예. 그게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비슷하다. 그런 말. 예. 알았죠? 좀 차이는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하다. 예, 그러게 독인객인. 예, 독인객이란 말입니다. 네, 알았죠? 자, 문환계님의 첫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사랑. 차디찬 바람 부는 날 장미 한 송이 품고 가시돋친 한마디 고스란히 바다드네. 꽃향기 휘날리며 코끝 스쳐대고 대도하는 붙여줘도 되죠. 예. 붙여대고 해종일 그렇게 오두마니 서 있네. 노을 내리앉아 그림자 덮고 긴 시간 돌아돌아 그리움만 떠도네. 갈곳 방황하는 애틋함 아린 연정 안고 가슴밭 한 곁에 묻어두네. 마주할 용기 없어 숨어 지켜보고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 외로움 띠고 되네. 낯선 곳, 낯선 향기 오롯이 끌어안은 채 흐느낌 되고 마음 촉촉이 적시는 연선은 방울방울 지네. 어느틈 살며시 손 내밀고 간절함 고이 품은 채 슬며시 밀어내네. 설렘되어 일렁이다.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고 붉은 열정되어 서성이다. 떠나가네. 떠나가다. 떠나가다 한 단어죠. 떠나가네. 이렇게. 자,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요즘에 물안개님이 첫사랑이란 수필을 쓰면서 시도 썼네요. 예, 시도 썼어요. 자, 차디찬 바람 부는 날, 예, 바람 부는 날, 장미 한 송이 품고, 장미 한 송이 품고, 가시돋친 한마디, 고스란히 바다드네. 그냥 바람 부는 날, 가시돋친 장미 한 송이 고스란히 바다드네. 그러면 어떨까? 차디찬 바람 부는 날, 가시돋친 장미 한 송이 고스란히 파다드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꽃향기 휘날리며 꽃향기 코끝 스쳐대다 코끝 스쳐대다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코끝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해종일 그렇게 꽃향기, 코끝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해종일 그렇게 코끝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바라보며 할까? 바라보며, 코끝 휘날리는 꽃향기 바라보며 해종일 그렇게 오두마니 서 있네. 이렇게. 그래 되죠. 코끝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바라보며 해종일 그렇게 오두마니 서 있네. 가능하죠.
노을이 내리앉아. 노을빛 내리앉아. 노을빛 내리앉아. 그림자 덮고 긴 시간 돌아돌아 그리움만 떠도네. 노을빛 내리앉아. 그림자 덮고 돌아돌아 긴 시간 돌아돌아 아린 시간이라 할까? 긴 시간? 아린 시간? 아린 시간 돌아돌아 그리움만 떠도네. 이렇게. 갈 곳 방황하는 애틋함. 방황이 갈 곳이지. 그러니까 그냥 방황하는 애틋함. 애틋함. 여기가 아린이 있네. 방황하는 애틋함. 애틋함이, 애틋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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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린 연정 안고, 가슴밭 한 곁 연정 안고, 방황하는 애틋함은 시린 연정 안고, 가슴밭 한 곁에 머무르네. 이렇게 묻어두네가 아니라 머무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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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할 용기 없어 숨어 지켜보고 지켜보며 답답하고 어두운 외로움. 마주할 용기 없어 숨어 지켜보며 답답하고 어두운 외로움 되네. 답답하고 어두운 외로움. 마주할 용기 없어 숨어 지켜보며 답답하고 어두운 외로움 되네. 낯선 곳, 낯선 향기. 낯선 곳까지 하지 말고 낯선 향기. 낯선 향기, 낯선 향기 오롯이 끌어안은 채 흐느낌 되고 마음 촉촉이져 쉬는 연선은 방울방울 연서가 낯선 향기 오롯이 끊어안 채 낯선 향기 끌어안은 낯선 향기 끌어안은 낯선 향기 흐느낌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 끌어안은 낯선 향기 흐느낌 되고 이렇게 흐느낌 되고 촉촉이 젖히는 연선은 마음 촉촉이 젖히는 연선은 방울방울 지네. 연서가 연서 촉촉이 적시는 마음 그래야겠지. 연서 촉촉이 적시는 마음은 연서 촉촉이 적시는 마음은 방울방울 치네. 이렇게 어느 틈에 살며시 손 내밀고 간절함 고이 품은 채 슬며시 밀어내네. 어느 틈에 살며시 손 내밀다가 간절함 고이 품은 채 슬며시 밀어내네. 이래야지. 어느 틈에 살며시 손 내밀다가 간절함 고이 품은 채 슬며시 밀어내네. 이렇게 설렘되어 일렁이다.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고 창가 설렘되어 일렁이다. 갈빛 흩어진 창가 설렘되어 일렁. 설렘되어 떠나보내는데 붉은 열정되어 서성이다 떠나가네. 붉은 열정으로
설렘되어 일렁이다. 일렁이다.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다. 이래야지. 갈빛 흩어진 창가 설렘으로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다가 붉은 열정 서성이는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서성이는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예. 서성이는 설렘으로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다. 서성이는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붉은 열정 되어. 서성이는 할 필요 없겠지. 그냥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설렘으로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다.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첫사랑입니다. 나오세요. 첫사랑 물안개. 차디찬 바람 부는 날 가시도 친 창미한 송이 고스란히 받아드네. 곳곳 스쳐대다 휘날리는 꽃향기 바라보며 해종일 그렇게 어두만이 서 있네. 노을빛 내리앉아 그림자 덮고 아린 시간 돌아돌아 그리움만 떠도네. 방황하는 애틋함은 시린 연정 안고 가슴밭 한곁에 머무르네. 마주할 용기 없어 숨어 지켜보며 다 답답하고 어두운 외로움 되네. 끌어안은 낯선 향기 흐느낌 되고 연서 촉촉이 적시는 마음은 방울방울 치네. 어느 틈에 살며시 손 내밀다가 간절함 고이 품은 채 슬며시 밀어내네. 설렘으로 갈빛 흩어진 창가 두드리다. 붉은 열정 되어 떠나가네. 네, 우리 폴벨님의 사행시가 있네요. 말해봐요. 예, 도저히 알 수 없는 안으로만 감춰진 속마음 돼지처럼 소리쳐봐요. 말해 띄고 봐요. 도저히 알 띄고 수 띄고 없는 안으로만 감춰둔 속마음 돼지처럼 소리쳐 봐요. 이렇게 됐네요. 예. 말해봐요. 말해봐요. 속 시원히 말해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대 마음, 안으로만 감춰둔 그 속마음, 돼지처럼
크게, 돼지처럼 크게 소리쳐봐요. 소리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자, 읽어볼게.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사행시 풀벨. 말해봐요. 속 시원히 말해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대 마음. 안으로만 감춰둔 그 속마음. 돼지처럼 크게 소리쳐 보아요. 네. 물안개님, 호소력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풀벨님, 돼지처럼 꿀꿀꿀. 풀벨님, 첫사랑 있었던 그대는 좋겠다. 예, 물안개님, 첫사랑이 요즘 그리워지네요. 예. 인화님, 헤어진 첫사랑도 아프지만 이승의 그리움이란 선물로 여정 속에 젖어 여정 속 가슴에 머물지라도 못다한 미련. 못다한 어디로 갔어? 못다한 미련의 행복일런지요. 첫사랑 추억 간직하세요. 예. 풀벨님, 첫사랑 그립긴 뭐가 그립나? 물안개님, 인환언니 헤어진 첫사랑도 소중한 거예요. 물안개님, 인환언니 소중히 간직만 하려 했는데 자꾸 건드네요. 예. 불판구리님, 말도 안 돼. 장호이라니. 꿈이라면 깨지 마오. 도전하겠다는 마음일랑 안중에도 없었기에 됐어요라고, 라면 미루고 꿈도 안 꿨는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안개님, 풀벨이니 가을에는 첫사랑을 그리워해도 돼요. 네. 풀벨님, 첫사랑 난 있었을까? 자. 그러면 다 했나요? 예, 사행시 올려주실 분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 물안개님의 작품, 풀벨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세영부다님의 작품, 예, 다 했는데요. 예, 꿈과백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꿈과백님은 아직 안 오시고, 그러면 물안개님의 수필이 남아있네요. 예, 그러면 물안개님의 수필을 하고 꿈과백님이 오면 꿈고아기백님의 작품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운 첫사랑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3부에 도전합니다. 지금 1, 2부가 했고요. 3부 차례입니다. 3부 차례. 자, 가보도록 할까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웠던 첫사랑 1부, 2부를 했고요. 이게 3부입니다. 3부. 완결편입니다. 네, 완결편입니다. 예. 예. 풀빵구리님, 사행시가 어디 있어요? 예. 어디가 사행시가 있나? 아, 이거?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돼. 이거 먼저 하고 할까? 우리 풀빵구리님의 사행시를 먼저 하고 하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사행시는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시조 쓰듯이 해야 돼요. 시조. 마치 시조 쓰듯이, 예,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자.
여기에 올라왔네요. 자, 봅시다. 자, 불빵구리님의 사행시가 요건가요? 요건가요? 요거 하고 우리 물안개님의 수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시. 사행시 원본. 요게 불빵구리님의 사행시. 자,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교정본. 말도 안 돼, 장우라니, 장원이라니, 꿈이라면 깨지 마오, 도. 도전하겠다는 마음일랑 안주게도 없었기에, 안중에도 없었기에, 됐어요. 라며 미루고, 꿈도 안 꿨는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루고 됐어요라면 미루고 꿈도 안 꿨는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안 돼. 됐어요. 돼. 되도 않다라며 미루고 꿈도 안 꾸네. 이렇게 되도 않다 미루고 자, 끝부분 착각했어요. 됐어요를 되도 않다 미루면서 예. 자, 말도 안 돼, 장호이라니, 꿈이라면 깨지 마오, 도전하겠다는 마음일랑 안중에도 없었어요. 예. 말도 안 돼, 장호이라니, 예. 여기까지만 해야지. 말도 안 돼, 장호이라니, 예. 도전하겠다는 마음일랑 안중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도 않다라며, 꿈도 안 꿨는데, 이렇게 하지. 말도 안 돼, 장호이라니. 도전하겠다는 마음이랑 안중에도 전혀 없었는데, 되도 않다라며 꿈도 안 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읽어볼까요? 자, 나와라. 사행시 불빵구리. 말도 안 돼, 창호이라니. 도전하겠다는 마음일랑 안중에도 전혀 없었는데, 되도 않다라며 꿈도 안 꿨는데. 그리웠던 첫사랑 제 3부작입니다. 자, 이게 오늘 완결편인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은 흘러, 그는 3학년, 대학 3학년으로 복학을 하고 나는 졸업을 했다. 우리는 결혼을
결혼을 생각했다. 그가 졸업하면 결혼을 먼저 하기로 하고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다. 그가 졸업하면 결혼을 먼저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 가기로 했다. 예, 인사 가기로 했다. 예, 나는 그의 여름방학에 맞춰서 휴가를 좀 길게 냈다. 예, 길게 냈다. 그의 집안에서는 내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다. 이미 우리의 만남을 이미 우리의 만남을 허락한 상태였다. 나는 내심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다.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대 맏아들은 안 된다. 안 된다고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늘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잖아. 마음에 걸렸다. 반복되니까 여기서 이제 작은 따옴표 너는 절대 맏아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너는 절대 맏아들에겐 시집 안 보낸다. 이래야지. 예. 안 보낸다. 넌 절대 맏아들에겐 시집 안 보낸다.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때문이다. 끝나고 또 원점 좀 찍어줘. 자, 그래. 예.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엔 이번 기회에 한번 부딪혀는 치으셔요. 부딪혀 보는 거야. 어차피 속말이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까지 작은 따옴표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하기로 하자. 아마 반대가 심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가야 해. 알았지. 이렇게.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쳐다보며 웃으면서 말했다. 지난번 작은 형님 붙여줘요. 작은 형님 만났을 때 모든 얘기 들었어. 각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미안해. 이렇게. 나는 그에게 너무 미안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난이 무슨 죄라고?
우리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뭐든 견뎌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이렇게. 걱정 마. 많은 물음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걱정 마. 온점. 우리의 걱정은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끝나고 온점 찍어주세요. 아버지는 이미 그의 집에 대해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A를 중요시 여기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부모님이라서 그동안 존경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 낯설고 몹시 무서웠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였다. 우리 둘이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였다. 대뜸 아버지가 말했다. 인사는 무슨 인사? 그냥 앉으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으시오. 인사는 무슨 인사? 그냥 앉으시오. 그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버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인사 받으세요. 아버지는 언짢은 얼굴을 하면서 한사코 인사를 받지 않았다. 엄마가 그때 엄마가 음료수를 내왔다. 존칭 쓰지 마세요. 내왔다.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나는 그쪽이 우리 진이를 만나는 거 반대합니다. 육남매 집안에 막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서 끊어야지. 일단 끊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더구나 맏며느리는 절대 안 되니 인연은 여기까지라 생각하고 헤어져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 그 순간 너무나 아버지가 미웠다. 어떻게 마다들은 마에 디귿이에요. 마다들? 앞에도 마다들 그랬나?
아들 집안의 막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맏아들 또 집안이 가난한 이유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또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그를 찾아가서 많이도 괴롭혔다. 형제들의 반대도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결국 극단의 방법을 택했다. 단식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그로 인해 지지해 주던 형제들마저 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 끝에 그에게 말했다. 우리 먼저 사고 치면, 혹시 허락해 주지 않을까? 나로서는 큰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화부터 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절대 그건 안 돼. 그런 식으로 인정받긴 싫어. 내 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거야. 예.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 날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첫 해외 여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남편 없는 여행은 처음이라. 남편 없는 여행은 뭐야? 모든 게 혼자서 해결을 해야 했다. 무거운 가방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 혼자 묵시었다. 그때 가방을 뒤지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그의 전화번호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근데 갑자기 왜 여행이 갑자기 나와?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 날? 다음 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 근데 갑자기 또 남편이 나와. 남편 없는 여행은 처음이라. 이게 지금 갑자기 변화가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결혼 후에 여행 아니야? 그렇게 친구와 헤어졌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친구와 헤어졌다 해야지. 헤어졌다. 먼 훗날. 먼 훗날. 먼 훗날로 가야지. 먼 훗날. 자, 여기서 이제 끊고, 그렇게 그 친구와 헤어졌다. 여기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해야지. 그래야 맞잖아. 결혼 후, 첫 결혼 후 해야지. 결혼 후. 첫 해외 여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동안은 쭉 남편과 함께 한 여행이었는데, 예, 이었는데, 이었는데, 그동안은 남편과 함께 한 여행이었다. 여행이었다. 이래야지. 여행이었다. 남편 없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결혼해가지고, 여행 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첫사랑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바꿔야지. 남편이 없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게 혼자서 해결을 해야 했다. 이래야지. 무거운 가방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혼자 몫이었다. 그때 가방을 뒤지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이렇게 나가야지. 아, 첫사랑. 첫사랑. 그 남자의 전화번호였다. 이래야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시험에 들까봐 나는 무서웠던 것이다. 사실 뉴질랜드까지 갔어? 뉴질랜드란 나라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살짝 사실 뉴질랜드란 나라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어떻게 변했을까? 아, 뉴질랜드를 갔어요? 네,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나를 못 잊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을까? 있을까? 모든 게 궁금하기만 했다. 이렇게. 사실 그를 만나면 애사랑이 피어오를까 염려도 되었다. 그리움을 가슴 한켠에 숨긴 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나 스스로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어차피 어긋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인연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가슴앓이만으로 끝내지 않았던가. 점 짓고 미련도 아쉬움도 다 버리자 했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선 아주 조금의 그리움이 남아 있는 듯하다. 있는 듯하다. 네. 평온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문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시집을 발간하게 되면서 그와의 소식이 또 한 번 이루어졌다. 아니 뉴질랜드까지 갔는데 그냥 와 만나고 와야지. 친구가 화분 두 개를 보내왔는데 그 속에는 그의 화분도 있었다. 첫 시집 출판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내 모습이 반대로 남편에겐 기분이 몹시 상하게 한 것 같았다. 대뜸 욕을 하면서 말했다. 희숙 씨, 진짜 웃긴다. 왜 저놈에게 알려서? 왜 그놈이겠지? 왜 그놈에게 알려서 화분까지 보내오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놈은 도대체 뭐야? 아직도 내 마누라에게 미련을 두고 있나? 나는 그 말에 남편을 째려보면서 말했다. 아니, 아직 미련이 있든 말든 당신이 왜 난리야? 그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잖아. 왜 그렇게 성질을 내? 우리는 애기치 못한 일로 언성을 높였다. 그날은 그렇게 마지못해 마무리 지었다. 며칠이 지나는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묵직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누군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툭 쏘자 상대방이 말했다. 수진씨 잘 지냈어? 그때서야 나는 그라는 걸 알았다. 내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전화가 오든 만나자 하든 담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아무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만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수진씨, 전화 끊지마. 몇 분만 시간을 내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궁금한 것은 좀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조금의 찌꺼기라도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말했다. 아, 이제 와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에요? 왜 그때 떠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내 자신이 우스웠다. 첫사랑일 뿐.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구태여, 알아서 무엇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에서 울렸다. 수진 씨라 해야겠죠. 한 남자의 아내이니까.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까. 아무런 의도는 없어요. 그저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했던 여인이기에 그냥 그저 궁금했을 뿐이에요. 신등등단 축하하고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거.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말을 하고 그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말을 했고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래 다 이해하자. 부모님도 그 사람도 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었기에 생긴 일들이라 생각하자. 이렇게 나는 27년 만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아직도 그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다소의 설렘이 남는다.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반면 아픔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그를 한번 직접 만나 보리라 다짐해 본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모습이 몹시
몹시 궁금하다. 내 생에 불타게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었기에 아직도 완전히 치워 버리진 못했나 보다. 못했나 보다. 그렇다고 남편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슴 한 켠 아주 작게 간직하고 싶을 뿐 젊은 날의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고이 간직하고 싶을 뿐 이 계절이면 한 번씩 계절마다 한 번씩 꺼내볼 수 있을 만큼만 간직하고 싶을 뿐 왜 그래 싶을 뿐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황혼을 함께할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간직할 거라고 우리 부모님을 부디 용서해 달라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사랑 하자고 그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자고 이렇게 똑같이 해야지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끝인가요 이제 끝 아, 중간이 사라졌다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길어서, 아,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12시가 됐네요. 자, 업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12시가 넘었는데, 업, 업을 한 명도 안 했네요. 업, 무랑개님, 아, 1등, 풀빵구리님, 2등, 인화님, 꿈과백님, 자, 아정님, 자, 해주셨네요. 자, 우리 꿈과백님 오셨네요. 네, 꿈과백님이 오셨네요. 자, 꿈과백님이 오셨습니다. 예. 꿈과백님이 오셨습니다. 자, 꿈과백님 거에 작품이 있었는데, 아,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 시조가 있네요. 예,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잘 가라. 그 한마디 발바닥에 달라붙고 온다는 기약이야 가슴에 묻었는데 기다릴 그리움이야 어디에다 감추랴 오 좋아 기다림 사랑이겠지 사랑 예. 잘 가라 그 한마디 발바닥 바닥에
잘 가라 그 한마디 바닥에 달라붙고 삼사삼사 온다는 기약이야 가슴에 묻었는가 묻었는데 기다릴 그리움이야 어디에다 감추랴 기다릴 그리움이야 기다릴 그리움이야 어디에다 감추랴 가슴에 묻은 괜찮은데요? 잘 가라 그 한마디 바닥에 달라붙고 온다는 기약이야 가슴에 묻었는데 기다릴 그리움이야 어디에다 감추랴 괜찮아요. 예, 좋은데요? 예, 사랑 나오세요. 사랑 꿈고박이 백 잘 가라 그 한마디 바닥에 달라붙고 온다는 기약이야 가슴에 묻었는데 기다릴 그리움이야 어디에다 감추랴 자, 그 시간을 고무줄로 만들 수 있다면 꿈과 백님의 작품입니다. 하루가 열흘같이 간다.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지 사물을 바라볼 틈이 없다. 발걸음 줄이고 시간은 느리고 느리고픈 충동이 파도치는 날이 이것뿐 충동이 파도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계절이 오가는 길목에 사해안 머릿속은 동해 같은 시간 앞에 마음껏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아, 시 써보고 싶어서 그러네요. 예. 시간을 고무줄로 누릴 수 있다면 고무줄로 시간을 고무줄처럼 누릴 수 있다면 이래야 되겠지. 예. 하루하루가 열흘같이 하루하루가 간다 그러면 되지. 하루하루가 간다. 사는 게 무엇인지 사물조차 바라볼 짬이 없다 발걸음 줄이고 시간은 느리고픈 충동이 파도치는 듯하다. 예. 계절이 오가는 길목에, 예? 계절이 오가는 길목에 시간을 느리고 느려서 동해 같은 시간의 바다에 마음껏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나와라. 시간을 고무줄처럼 느릴 수 있다면 꿈고박이 왜 하루하루가 간다. 사는 게 무엇인지 사물조차 바라볼 짬이 없다. 발걸음은 줄이고 시간은 느리고픈 충동이 파도치는 듯하다. 계절이 오가는 길목에 시간을 느리고 느려서 동해 같은 시간의 바다에 마음껏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예.
네, 우리 풀벨님, 꿈뱅님, 깊어지는 시신밭, 멋져요. 풀빵구리님, 시제 멋지다. 꿈개건님, 바쁜 일상 대단해요. 예, 물안개님, 3300님, 태평양이 아니고 나를 완전 믿는 거지.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키려고. 꿈과백님, 앙, 풀벨도, 방구리도, 물안개도 다들 나보다 한수 위예요. 멋져요. 예. 꿈가비님, 교정 감사합니다. 물안개님, 꿈백언니,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여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아정님, 바쁘게 사는 꿈백님, 파이팅! 예, 물안개님, 예쁜 시심이에요. 예, 예쁜 시심이에요. 예, 풀빵구리님, 꿈백언니, 언니의 성실한 열정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예, 인화는 멋진 시제 속에서 스민 예쁜 사연, 감성의 꿈이 아름답게 펼쳐졌네요. 물안개님, 꿈백언니, 저는 선배님들 열심히 따라가느라 힘들어요. 이치로사님, 꿈백님, 멋져요, 짝짝짝. 꿈과백님, 영자님. 자, 지금이 10분입니다. 예, 10분이지만,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네, 수상작입니다. 네, 박옥춘님의 수국입니다. 수국. 한여름 그늘막이 아래 흰 꽃송어리 무리져 피어 있다. 머리 위 숯불 다 사이고 허물어진 입술 위 시간은 졸며 지나고 런닝바람에 훌쭉한 전무덤 꽃판 일다. 둘러앉아 마흔여덟 패를 돌린다. 열두 달이 왔다 가며 끝물 화투 무르익다. 희희낙낙 흐물거리는 잇몸 사이로 돌아보면 하루 같은 날들 흰 꽃술로 피어나는 해름. 패가 폈다 접히는 동안 막걸리장이라도 돌면 그만. 묻어둔 비가 한 차례 긋고 지나면 평상 위 더위는 한풀 꺾여 시간은 저대로만 흐르고 흘러 긴 하루 저 입으로 들고 도타온 향기 멀리 길 밝다. 예, 이게 상을 받았네요. 예, 수국인데요. 수국을 그렸습니다. 한여름 그늘막이 아래 흰 꽃송어리가 무리져 피어 있다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피어 있는 거를 소설했죠. 한여름 그늘막이 아래에 흰 꽃송어리가 무리져 피어 있다고. 이거는 소설이죠. 머리 위 숯불이라겠네. 숯불, 수의 치읓이지. 잘못된 것 같아. 수의 치읓. 예, 머리 위 숯불 다 사이고, 허물어진 입술 위 시간은 졸며 지나고, 예, 런닝바람에 훌쭉한 전무덤 꽃판 일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좀 더운 여름인 것 같죠? 예, 여름인 것 같아요. 아, 머리 위에 숯불이 다 사이고 하는 걸 보니까 숯불이 나왔네요. 허물어진 입술 위 시간은 졸며 지나고, 시간은 졸며 지나고, 런닝바람인데, 런닝바람이니까 지금 수국이 가을에 피지 않나요? 수국이? 그렇지 않나? 아, 여름에 핀가? 아, 한여름 그늘막이 아래. 예, 한여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머리 위에 숯불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허물어진 입술 위 시간은 졸며 지나고, 예, 여름에 시간이 졸며 지나고, 런닝바람이죠. 런닝바람에 홀쭉한 전무덤 꽃판이 일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적화자가 여성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성이죠. 둘러앉아서 마흔여덟 패를 돌린다. 지금 화투를 친것 같아요. 마흔여덟이네요. 이 시적화자가 마흔여덟의 중년이네요. 12달이 왔다 갔다 끝물 화투 무르익다. 지금 그 화투가 12달이잖아요. 예, 끝물 화투로 무르익다. 희낙낙 흐물거리는 잇몸 사이로 돌아보면 하루 같은 날들 흰 꽃술로 피어나는 해름. 그 지금 수국과 이 중년 여인의 그 삶을 오버랩 시켰네요. 그죠?
패가 폈다 접히는 동안, 그렇잖아. 패를 이렇게 쳤다가 화투를 또 이게 끝나면 이렇게 다시 접어서 또 나눠주려면 또 접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막걸리잔이라도 돌면 그만. 화투를 치다가 막걸리잔을 돌린가 보죠. 묻어둔 피가 한 차례 긋고 지나면, 지금 그러니까 여름에 말이죠. 화투를 치고 있는데 막걸리잔 한 잔 먹으면서 비가 한 차례 이제 지나갔는가 보죠. 그러고 나면 평상 위에 더위는 한풀, 아, 한여름이네요. 그죠? 더위가 있는 걸 보니까. 평상 위에 더위는 한풀 꺾여요.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저대로만 흐르고 흘러. 그리고 시간은 저대로만 흐르고 흘러. 지금 시적 화자는 화자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아, 무더위는 무더위대로, 또 그 비가 한 차례 긋는 건 긋는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잖아요. 긴 하루가, 여름의 긴 하루가 저 입으로 들고 도타운 향기 멀리, 도타운 향기가 멀리 길 밝다고, 이 수국에 대한 지금 관찰을 하면서 수국과 중년 여인을 연결시키면서 그 지루한 여름의 한낮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고 있죠. 이렇게도 또 시가 완성되네요. 예, 멋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소주문학상 수상작 수국 박옥춘. 한여름 그늘막이 아래 흰 꽃송월이 무리져 피어 있다. 머리 위 숯불 다 사이고 허물어진 입술 위 시간은 졸며 지나고 눈잎바람에 훌쭉한 전무덤 꽃판 일다. 둘러앉아 마흔여덟 패를 돌린다. 열두 다리 왔다 가며 끝물 화투 무르익다. 희낙낙 흐물거리는 잇몸 사이로 돌아보면 하루 같은 날들 흰 꽃술로 피어나는 해름. 패가 폈다 접히는 동안 막걸리잔이라도 돌면 그만. 묻어든 비가 한 차례 긋고 지나면 평상 위 더위는 한풀 꺾여 시간은 저대로만 흐르고 흘러 긴 하루 저 입으로 들고 도타운 향기 멀리 길 밝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화님, 꿈과백님,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오사행님, 이치로사님, 아, 아정님, 네. 그리고 3300님, 500님,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김부배님, 아정님, 노인이님, 아, 그리고 물안개님, 인화님, 네. 그리고 풀빵구리님,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생부다님, 그리고 풀벨님, 물안개님, 풀빵구리님, 그리고 꿈과백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타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